반갑다모. 일라 때 맞다이 쳐줘야 하는 챔이랑 아닌 챔 구분이 있나요? 구분하기 쉽긴 해요. 가능한 챔피언. 일단 몸이 약하고 근거리인 친구들. 그리고 좀 힘든 거. 우디르. 카시는 할수 있어요. 얘는 1레벨 해야 돼. 스카너 어려워요. 다리우스 절대 안 돼. 죽었다 깨어나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1레벨 강제 딜교라는 게 내가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딜교를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막 올라프 안 되지? 올라프 안 돼요. 잭스 안 되고 가렌 안 됩니다. 가능한 챔피언을 알려줄게. 카시. 나를 가능해. 왜 이렇게 없지? 이렐리아 가능. 이렐 가능해요, 이렐리아. 베인 가능하고요, 베인. 요릭 가능합니다, 요릭. 우르곳은 못 이긴다. 뭐, 요 정도? 판테온은 안 돼요. 캐넨 돼. 근데 캐넨은 굳이 1렙부터 그렇게 빡딜교 할 필요가 없어요. 일라오이 안 됩니다. W 찍고 맞딜하면 좀 쎄. 블라디미르, 너 딱대. 떼찌떼찌. 알려드릴게요, 블라디 상대법, 여러분. 톰코치랑 의진맨이랑 동갑이냐고? 톰은 9호인데, 제 96. 한살 형인데, 원래는 형인데, 톰이랑 저랑 아는 지인이 겹쳐서, 제 친구가, 그니까 뭐, 준식이 재환이가 톰한테 반말합니다. 야! 그런데 저는 형이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반말 중, 자연스럽게. 야! 야라고는 안 하고요. 그래서 뭔데? 약간 이런 느낌? 형이라고는 안 해요, 또. 탑 초반에 빡딜교 할게요. 오키, 편하신 대로 하라, 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정글 땡겨 쓰는 것도 좋은데 안 땡겨 쓰면서 하는 플레이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게 폭결 기미남이라서 1렙에 영혼의 맞다이 하면 질 수도 있어. 근데 블라디라서 안질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 좀 해볼게요. 이거 원래 뺨안 패면은 무조건 이기거든? 무야구체로 들었어야 됐는데 너무 내가 후반룬을 들어서. 자, 테스트 들어간다? 일단 뺨안 패 빼고 들어가자. 너뭐 돼? 은신. 근무 중이라 이만 이건 하겠다는 어떤데? 오늘 솔랭도 내일 경기도 화이팅 하라모 수요일 방송에서 보자 모. 아, 뭐야? 아, 돈에 보다. 아, 감사합니다. 제발, 잠깐만요. 근데 너풀 없잖아. 이게 말이 되나? 자, 턴 받아줬다? 카리바, 이거 3캔 먹어라. 정글 노플, 탑 노플. 이렇게 정글 억까가 오고 탑 라인이 똥 라인이 되어도 멘탈 안 나가. 우리 팀을 믿으라고. 3캠 털어주잖아. 정글이득 보잖아. 알았어? 이 라인을 빨리 밀어야 돼. 밀고 우리 블루 들어온 비에고를 떼치시켜야 돼. 알려드릴게요, 이게 라인전 하는 법. 라인 밀어주고. 경치 차이 나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오잖아? 비에고가 또 와. 그러면은 뭐 그냥 시간 끌어, 여기서. 얘도 하루 종일 탑에 살 수는 없어. 자, 영라인 만들어 놨죠. 굿. 이제 여기서 집 가는 거예요. 블라디 집 갔어. 그러면 탑 당겨지는 라인, 블라디 노플. 그러면서 경험치는 또한 마리 놓치고 다 먹어요. 기다렸다가. 자, 강화 평타 강마 주지 말고. 자,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거 더블 빠졌지? 지금 가는 거예요, 이제.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발요! 은신! 도와주세요! 실명! 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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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골드 박의진 보고 배워! 원래 저 포션 잘안 가는데, 블라디 같은 친구들은 한번 라인전 이겨놓고, 이 라인 세워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라서, 미는 게 아니라 최대한 프리징 해야 돼, 프리징.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이전에 플래시 빠졌었죠? 여기까지 한번 은신해주고 잡긴 했어요 일단. 블라디가 지금 감정적이다. 네, 강화큐는 빼주시고 이렇게 딜교 해주고 다시 핑크 지워주고. 자 이제 여기서 비애고 한 번만 조심하세요. 어차피 이게 당겨지면은 자 이러면은 굳이 무리 안 해도 돼요 지금. 잡았어요? 아 이거는 멘탈 나갔어 라디형. 침착해야지. 근데 이 매치업이 한번 주도권 갖는 쪽이 그냥 라인 프리징을 할 수 있어가지고 또 블라디가 얘는 프리징 하면은 로밍도 구려요. 럼블처럼 망했을 때 미드 바텀 가서 영향력 행사가 안 되는 애야. 이퀄 같은 게 없어서. 그래서 망했을 때 그냥 프리징 당해도 그냥 경험치 다 버리면서 그냥 라인이 있어야 돼. 가봐. 좋은데요? 나이스. 유충 고고. 자 이제 여기서 또 꿀팁. 그냥 대놓고 은신. 다음에 그냥 가. 쫄래. 평 버섯 깔아주고 뗐지. 아래에도 버섯이 있어. 그냥 싸워요. 이겨요. 평. 에이 어쩔 수 없다 라디아. 받아들여야 돼. 근데 얘 맛 없는데? 맛없긴 해요. 하나, 둘, 셋, 넷. 150원? 대포 두 갠데? 아, 이건. 잠깐만. 아. 잡았어요! 죽어! 아 까비 베리어 뭐야. 아 이거 회복이었으면 잡았는데. 카림님 저 어때요? 마스터탑 중에서 최고다 마탑짱이야 나? 너 내 자존심을 긁는데? 나는 그마 갈 거야. 굿! 카림이 형 좋은데? 잠무빙이 없어. 내가 라인전을 이기고 있으면 그거를 잘 활용을 하게 해주는 정글이야. 이것도 어렵거든요? 정글러들이 라이너 활용하는 법도 아는 정글이 많이 없는데 잘 활용해줬다. 어? 나왔다. 티모가 상대하기 가장 좋은 냄새나는 챔피언 탑3 맞춰보세요. 이거 나오면은 웃으면서 픽해. 근데 요즘 메타픽이야. 다 틀렸어. 베인 아니고 가렌 아니고 다리우스 아니고 잭스 아니고 캐넨도 아니에요. 제이스도 아니고 나서스도 아니야. 이렐도 아니야. 라이즈 아니고 럼블 아니고 카밀 아니야. 뭘까? 정답 레넥톤. 정답은 레넥톤 리신. 이런 2AD 평타기만 챔피언들. 저런 친구들은 라인전 쉬워요. 그런 거 치고 잘 죽으시던데요? 허허.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면 이제 정글님 턱 푸시 라인 온리 푸시 유 캔 잇 디스. 누구랑 대화하냐 나? 자 레넥톤 상대법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부시까지는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카이팅 시작. 정글 방갈. 이 판은 맵 오픈북 해드릴게요. 정글이 방갈이야. 그러면은 탑에 정글이 우리만 오고 상대는 안 오잖아요. 이럴 때 라인전 그냥 진짜 1대1 한단 마인드로 하세요. 왔죠? 미니언 때려놨으니까 앞에 가서 최대한 CS만 못 먹게. 먹으려고 하면은 견제. 이제부터 많이 미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다음 라인까지 쌓아서 밀어줘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점하고 얘는 테리기 때문에 빠르게 밀면 안 돼요. 자 일단 황금 장화까지는 사올 수 있죠. 이제 집 가면 CS 15개 차이.
6렙까지 계속 이 텐션 유지해주면 됩니다. 와드 있고. 자 이제 와드 빠졌지. 근데 정글 아래 보였으니까 와드 안 받고 그냥 압박. 먹으려고 할 때 딜교 이렇게 좀 더 때려줘. 이렇게 딜교를 해놓으면 리신이 와도 2대1 각이 나오거든요? 와드 박아주고 천천히. 자 이제는 리신이 아래에서 올 거예요. 아까 봤는데 이거 봐 오죠. 근데 파이크랑 오는 건 반칙인데? 살았어. 밀자. 자기야? 잡은 거 같은데? 죽었다 얘. 이게 살아? 다시 또 똑같이 탑 압박해주면 된다 뭐?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맞냐고요? 아, 이길만해. 아 이거 채굴하고 싶은데. 아 이거 냄새가 나는데요?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아 리신 노공. 노공 나이스. 그것까지 여기까지. 어? 이게 어시가 들어와? 굿. 이런 개이득이죠. 상대 서포 정글 탑 너무 많이 온다. 근데 아래에서 이득 봐주니까 괜찮다. 가는 중. 먹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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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멘탈 나갔다! 방금 보였다! 너의 플래시와 스탄무빙에서 난 읽었다. 근데 이게 맞아. 파이크 탑에 오고 리신 탑에 오고 어? 이건 레넥톤이 4킬 먹고 뭔가 했어야 됐어. 어? 거기에 W를 쓴다고? 여기서 또 운영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레넥톤이 아래로 내려가면 전령 깔고 그냥 2차 미시면 돼요. 악어 내려가유! 악어 내려가. 그러면은 여기서 티모는 전령 소환. 백핑 한 번. 탑승. 2차 밀어. 간다 뭐! 우리 팀 미드 화이팅! 이러면 이제 레넥톤 급해진다. 악어 오는 중. 누나 퇴근하고 다시 왔다 뭐 아직도 방송 중이라니 좋다 뭐. 빨리 밀어. 여기까지 바로지. 왜 그래? 나 집 간다? 왜 그래? 집 간다? 안 가. 이거 점화 들어왔으면 잡는 건데. 나이스. 그렇지. 버섯 여기 있어요 형. 우리 팀이 나이스. 이어씨 좋아. 굿. 근데 여러분 이게 버스가 아니에요. 아시죠? 이게 뭔가 네이버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애초에 리신 파이크 턴 받아주면서 3대2 드리블하고 리신 갱턴 두 번 흘려주고. 근데 이거는 바텀이 당연히 해야 되는 플레이였어. 캐리 안 해주면 서운해 이거는. 오! 야 음파 써봐 거기. 쓰면은 내가 깍둥하는 거야 자기야. 그럼 서로 칩시다. 오자마자 죽어! 너 죽었어. 아이
자, 16레벨. 와, 근데 이거는, 아, 이거 버섯 밟았으면은 잡는 건데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심을 필요가 없네. 일로와. 하이. 굿. 상욱쟁이 이대로 간다 뭐. 밀어. 버섯. 라인 먼저? 얘! 가인! 가인 빠졌다! 일로와! 너 가인 빠졌어! 어? 안 빠졌네? 버섯! 아! 굿! 5연승! 까! 4층 달성! 오늘 내 전적 레넥톤 상대로 떼찌떼찌 슈퍼 캐리, 블라디 상대로 1렙부터 아포 잡고 캐리, 833 룰루 상대로 캐리, 934 뽀삐 상대로 슈퍼 캐리, 010 다시하기, 237 2대3 드리블에 주면서 캐리. 오늘 좋아. 아, 근데 이제 금화 가야 돼요. 금화 금화첼 가야 돼 빨리.